집? 완전 대박이지. 너무 넓고 너무 깨끗하고 완전 좋아. 우리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되겠다. 어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그렇게 거금을 갑자기 돌려달라고 한 사람이 어딨어. 이게 다 끝나서 나가는 건데요.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요? 너무해, 너무해. 뭐야? 법대로 해?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아빠, 우리 이사 못 가? 아, 진짜. 전라남도 무료 법률 상담. 오케이, 바로 이거야. 걱정 마세요. 서류 작성 몇 가지만 하면 돼요. 너무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, 여보세요? 또 자네야? 세입자는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. 아, 임대차 보호법 모르시나 봐요, 사장님? 전세계약은 당연히 연장되는 거 몰라? 저희가 계약기간 끝나기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.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, 저 이거 신청했거든요. 그렇게 아세요? 알았네. 알았어. 됐어. 파란 됐어. 전세금은 돌아올 거야. 고맙습니다. 당신의 어려운 법률 문제 대면 상담으로 해결해 드립니다. 도민 무료 법률 상담 1899-827 언제든 연락 주세요.